자, 그러면 우리 선택기하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선택기하가 원래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를 조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6월 평가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저번에 좀 어려웠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아마 범위가 좀 한정돼서 아마 조금 쉬웠던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프를 그리거나 도형을 그리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적응이 안 된 부분도 있긴 할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만 딱딱딱 아셨다면 그래도 계산하는 과정은 어차피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 그거 이외에는 기본적인 정의를 잘 활용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는 거, 그것만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기하 한 문제 한 문제 다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23번부터 가도록 합니다. 자, 두 벡터 AB가 있는데 지금 결국 상등이잖아. 이거 그냥 바로 계산합니다. 4A벡터 마이너스 3B벡터 이렇게 돼 있고, 그게 KA벡터 마이너스 3B벡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K값은 4다.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갑니다. 자, 타원의 방정식 위에 3,5잖아. 자, 18분의 x제곱 더하기 지금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고 얘 위에 3, 루트 5다. 자,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3, 루트 5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시고, 그죠? 더하기 얘는 b제곱분의 5야. 그게 1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b제곱의 값은 10.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뭐 구하는 거야? 지금 y절편을 구하는 거네. 자, 접선의 방정식 구합니다. 18분의 3x 더하기 10분의 루트 5y는 1입니다. 자, y절편이니까 x가 0일 때네. 그죠? 자, 그러므로 y절편의 값은 루트 5분의 10 가시면 되죠. 그래서 얼마야? 2 루트 5.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5번 갑니다. 자, 두 벡터 A벡터가 성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3,3이고, 그 다음에 B벡터는 1,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자 P벡터 마이너스 A벡터의 크기가 B벡터의 크기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P벡터를 뭔지 모르니까 x, y라고 놓으시면, 자, 얘는 얼마냐면 x 플러스 3이고 y 마이너스 3입니다. 그게 루트 2.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네. 자, 그러므로 원의 방정식인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자, 얘가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2. 이렇게 딱 원의 방정식 갑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 b벡터 p벡터 마이너스 b벡터 이놈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과 직선 사이의 원 위에 있는 점과 저 1,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자, 원의 중심이 원이 이렇게 있고, 자,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3,3이고 여기에 1,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에서, 그죠? 거리 구합시다. 자, x2 마이너스 x1 4의 제곱, y2 마이너스 y1 4의 제곱, 4 루트 2입니다. 거기서 반지름 루트 2를 빼시면 우리가 찾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바로 최소 거리가 됩니다. 됐죠? 정답은 3 루트 2.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6번 갑니다. 나올 만한 건 다 나왔습니다. 그죠? 뭐 기본적으로 벡터도 써먹을 만한 놈들은 다 써먹게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긴장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당연히 조금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다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자, a제곱분의 쌍곡선이야.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의 값은 1이라는 쌍곡선이 있고, 자, 초점의 좌표가 c,0인데 c가 양수래. y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러니까 얘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쌍곡선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자. 자, 그럼, 자, 쌍곡선 그릴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자, x축, y축 있습니다. 자, 여기가 c지. 자, 요렇게 y축과 평행한 직선이 지금 쌍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다 이렇게 놨습니다. 자, 각각 PQ일 때 지금 쌍곡선의 점근선, 아이고,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x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a랑 b랑 같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c제곱의 값은 2a의 제곱이고, 그래서 C값은 루트 2a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되니? 자, 그럴 때 지금 뭐냐면 PQ의 길이가 8이래. 아이고, PQ의 길이가 8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4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뭐 다 됐네. 자, 갑시다. 자, 지금 X좌표가 루트 2a였어. 그럼 a제곱분의, 자, 저기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니? 루트 2, 2a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제곱분의 44, 16, 그 값이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면 돼? 1이 되면 되겠네. 아하, a제곱의 값이 16이다. 그래서 a와 b의 값은 4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자, 그때 뭐 구하는 거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 c제곱은 2a제곱이고 a제곱 a제곱이니까 4a의 제곱이다. 자, a제곱이 16이었으니까 정답은 64.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7번. 자, 27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가 있는데 네 변의 중점을 PQRS. 아, 중점이 나왔구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렸다. 맞지? 이렇게 그렸어. 그래서 여기 중점을 지금 P라고 했고, 그 다음 여기 중점을 Q라고 했고, 여기 중점을 R이라고 했고, 여기 중점을 S라고 했습니다. 타원이 요 점을 다 꼭지점으로 한대. 그리고 초점은, 여기 있네. 당연히 여기 라인 위에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초점을 여기에 F 다시라고 하고, 여기다가 F 이렇게 놨습니다. 됐죠? 자, 그럴 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직선 AB를, 얘를 준선으로 하는 포물선이 있대. 근데 포물선이 얘랑 지난대. 잠깐만. 그러면 결국 무슨 뜻이냐면 포물선이 얘랑 지금 초점이 F를 초점으로 하고 지금 얘를 준선으로 한대. 얘가 준선이야. F가 초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셔야 돼? 당연히 이거를 먼저 가셔야지.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이거 가는 거지. 근데 타원이 여기서부터 여기 오른쪽 끝까지의 거리가 A가 됐기 때문에 내가 얘를 A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도 A가 되겠지. 그죠?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직사각형의 넓이가 32루트2다. 이렇게 지금 딱 정리가 되어 있거든. 자, 잠깐만. 그러면 내가 요거를 요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다 A가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전체가 2A가 되네? 그쵸? 2A가 돼. 그러면 잠깐만, 우리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똑같아? 지금 얘네들의 거리 똑같다? 그쵸? 자, 타원의 방정식을 내가 지금부터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셔야 돼. 지금 포물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물선이 지나가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가 되는 거야? 또 A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똑같은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구나. 결국,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분의 2A가 되는구나. 아, 그럼 얘는 3분의 A가 되는구나. 아, 그러면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죠? 얘는 3하고 1하고 루트 2잖아. 여기가 3분의 2 루트 2 A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가 2A. 그 다음에 세로가 3분의 4 루트 2 A야. 그 값이 32 루트 2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루트 2 루트 2가 없어지고 8, 4, 3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제곱의 값이 12가 됩니다. A 값은 2 루트 3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A 값이 2 루트 3일 때 우리 FF 다시의 길이, 뭐 FF 다시의 길이는 어쨌든 간에 쉽게 구할 수 있지. 3번 FF 다시의 길이는 3분의 2 A가 되므로 정답은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다. 전체적으로 뭐 어렵지 않고 그림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막 빡세게 그릴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정의만 정확하게 이용하면 돼. 타원도 안 그렸고 포물선도 안 그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정답은 3분의 4 루트 3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도 나름 28번이 뭐 항상 29, 30도 물론 어렵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좀 29번이 조금 어려웠는데 29, 30번이 항상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매번 보면 28번이 항상 변수입니다. 이게 이제 뭐 모든 선택 과목들에 다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뭐 단원이긴 해. 이번에도 28번이 조금 29번보다 28번이 좀 더 어려웠지. 어쨌든 벡터니까 그죠? 자, A점의 좌표가 1,0이고 B점의 좌표는 1,1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때 OP 벡터의 크기가 1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Q 벡터의 크기가 3이다라고 되어 있어. 그때 AP 벡터, 자, 그 다음에 내저 QA 벡터 더하기 QP 벡터가 0이래. 그럼 얘네들 서로 수직이란 얘기고. 자, 그때 PQ 벡터 얘가 크기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두 점 PQ에 대해서, 자, 우리 AP 벡터 내죠 BQ 벡터의 값을 일단 구해달라.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이거 개형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OP 벡터란 얘기는 뭐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어떠한 원 위에 P점이 있는 거고 BQ 벡터는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어떠한 원 위에 지금 쭉쭉쭉 움직이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뭐 계략적으로 뭐 그리면 X축과 Y축을 이렇게 놓고 그리시면 일단 내가 얘를 연두색이라고 하고 내가 얘를 주황색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지금 중심의 좌표가 1,1이야. 1,1이고, 그지? 여기가 B점입니다. 얘가 B.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이러한 어떠한 원 위를 P점이 막 움직이는 거야. 지금, 그지?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반지름. 하나, 둘, 셋. 반지름.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반지름, 하나, 둘, 셋, 반지름이야. 그래서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Q점의 좌표야. 그지? 이게 P점의 좌표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고 A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A점이야. 지금 현재. 되니? 자, 그럴 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AP 벡터, A, P 벡터 뭐 어딘가 있겠지. AP 벡터하고 Q 여기 Q A 벡터하고 Q P
P벡터의 합에 지금 누가 되는 거야? QA벡터, QB벡터의 합이 지금 서로 내적을 했을 때 0이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수직이라는 얘기야. 얘네들이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A점이 1,0 맞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 봐봐.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Q가 어느 여기 위에 점이 있어. 지금 Q에서 A로 가고 Q에서 뭐 P로 가고. 그럼 어쨌든 얘네 두 점에 딱 중점으로 가는 벡터야. 이쪽으로. 그치? 근데 AP 벡터하고 수직이 돼야 돼. AP 벡터. P가 막 움직여. AP 벡터. 막 AP 벡터. 수직이야.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수직이 된다라는 거 좀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그거는 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 AP 벡터. 그 다음에 얘가 Q, 얘가 P점이면 AQ, BQ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갔을 때가 수직이 되겠지. 그치? 왜냐면 QP 벡터하고 QA 벡터는 얘 중점으로 가는 벡터의 두 배니까 이렇게 가는 벡터니까 AP 벡터와 수직 정확한 관계가 성립할 거야. 그죠? 근데 과연 그게 어디서가 수직이냐가 중요한 거야. 어디가 지금 그 PQ, P하고 Q 값이 최소가 되게 만들어야 되지? 그게 어디가 되냐? 바로 여기밖에 안 돼. 딱 이렇게 접점, 접선. 여기랑 여기서 이렇게 딱 접선되는 요점이 P. 얘가 제일 짧을 거야. 안 그러면 나중에 가면 더 길어지겠지. 얘가 수직. 왜냐면 접점이니까. 이걸 만든 거야. 그래서 조금만 더 예쁘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얘를 자 연두색 그림이 요렇게 원이 요렇게 되시고 자 여기가 X축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가 Q점 요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Q하고 지금 여기에 딱 정확하게 원의 중심에서 딱 연결하면 수직 이등분 요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그때 요 점 요 점의 좌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죠? 자, 이 점의 좌표는 1, 자, 여기서 한 칸, 두 칸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2라는 점. 요렇게 딱 찾는 거야. 그때 PQ가 가장 짧겠지. 그죠? 왜냐면 이게 수직이 되면서. 그때 AP 벡터와 BQ 벡터. 어이구, 요거 지금 내적을 지금부터 구하래.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는 요 그림을 가지고 일단 문제를 푸는데 사실 이 그림은 어렵지 않다. 이 점의 좌표만 찾아내면 사실상 너희들이 뭐 큰 어려움 없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야. 쟤를 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가 이제 X축이고 좀 확대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Y축이 돼. 자, 그래서 일단 요 점의 좌표가 1, 요 점의 좌표가 1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A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Q점. Q점.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점. 그죠? 자, 그럼 지금 현재 빨강색은 요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빨강색은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 점이 P점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요렇게 지금 그림을 그린 거야. 됐죠? 그럼 우리는 이 점의 좌표만 딱 찾으시면 돼. 그죠? 자, 그럼 한번 보실까? 내가 어차피 닮음에 의한 성질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점각이라고 하면 얘도 점각이야. 그럼 얘가 X각이 되겠죠. 그죠? 그럼 다시 얘가 점각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얘가 수직이니까 얘가 X각이 되는 거 보이시고 얘가 점이면 얘도 X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봐봐. 일단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였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가 되므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아, 2대 1대 루트 5라는 비율을 갖는 거야. 근데 1대 2대 루트 5로 기억하는 게 좋겠지? 1대 2대 루트 5는 X 직각 대 직각점이 1대 2야. 됐어? 그러면 자, 봐봐. 우리 지금 X 직각 대 직각점이 1대 2니까 일단 우리 요 직각 삼각형에서 요 점의 좌표만 찾으면 돼. 그치?
결국 이 직각삼각형 찾으면 이 길이를 찾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길이하고, 자 갑니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서로 똑같으니까 지금 직각하고 얘하고 점하고 1:2야. 1:2 루트 5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루트 5분의 1이고 얘가 루트 5분의 2가 될 거야. 됐니? 그럼 얘는 루트 5분의 얼마가 돼? 4가 될 거야. 이해되겠지?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2. 됐습니까? 그러면 자, x 직각 대 직각점은 1:2 루트 5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얘가 5분의 4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분의 8이 될 거고. 됐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5분의 3이 된다. 아, 그래서 P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는 AP벡터를 구합니다. 자, AP벡터는 얘에서 A를 빼는 거야. 그러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5분의 8,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정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BQ벡터는 얘에서 B점을 빼는 거야. 그치? 그럼 0, 얼마냐면 마이너스 3 이렇게 가시면 돼. 이거 두 개 내적하는 거니까 곱해서 0, 곱하면 5분의 12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이 3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다. 자, 전체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왜 저게 최소가 되는지 저걸 찾고 그 다음에 나중엔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객관식에 관한 모든 문제였고, 28번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어려웠던 문제 축에는 속합니다. 그러나 이게 최소가 될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벡터에서도 예전에 출제가 많이 됐었던 그런 테마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에 관한 기본적인 성질만 이용하시고 그리고 점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내적을 굳이 각을 안 찾고 좌표로서 전부 다 찾아낼 수 있다는 성분에 대한 내용을 안 까먹고 계시다면 사실은 이 문제도 너희들이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선생님이 왜 그렇게 좌표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29번 가보겠습니다. 자, 곡선이 절대값 y의 제곱 마이너스 1. 어휴, 이런 것들은 처음이었음. a 제곱분의 x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점이 있는데 a점의 좌표가 0, c 플러스 1이라는 점이고 b점의 좌표가 0, c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고 c점의 좌표가 c, 0이고 d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c, 0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얘부터 하자. 얘는 y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분의 x제곱이라는 이러한 어떠한 뭐가 됩니까? 방정식이 됐네. 두 개가 되네. 오, 그래? 그러면 얘가 플러스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y제곱이 마이너스 1인 쌍곡선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1분의 y의 제곱의 값이 1이라는 타원이 될 거야. 얘는 조금 그림이 조금은 독특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잘 보세요. 지금 C가 어떻게 돼 있냐. 자, 지금 곡선 위의 점 중에서 Y좌표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Y좌표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점 P에 대하여 선분 PC Y좌표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P점에 대하여 선분 PC 더하기 선분 PD의 값이 루트 5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네. 야, 이게 이제 핵심이었어. 뭐냐, 이 곡선은 사실 안 그려도 되는데 한번 그려는 볼게. 왜냐면 처음 보는 곡선이기도 하니까. 자, 뭐 처음 보는 거는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 얘는 A가 지금 1보다 큰지 작은지가 모르는데 거기 주어진 조건에서 A와 C는 양수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 근데 어쨌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쌍곡선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게 주축이 여기 A의 값으로 선정을 하면 얘는 타원도 마찬가지야. 장축과 단축을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왜 Y의 값이 1보다 작다 그랬어? 얘는 여기가 1이라서 그런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A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A라서.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 저 곡선에는 곡선은 이런 식으로 하나가 그려지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쌍곡선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쌍곡선은 이런 식. 내가 원래 곡선 잘 안 그리는데 이거는 그냥 좀 요번에 되게 독특했습니다. 그죠? 이 문제는 좀 독특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Y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점이잖아. 그러니까 타원 위에 있는 점이지. 그죠? 그래서 끝. 얘는 누가 된다? 2A가 된다. 그래서 한 방에 A의 값이 2분의 루트 5. 이렇게 탁 결정이 돼버려. 됐죠? 그러니까 이런 한국말이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막 무시했으면 사실상 조금은 아쉬웠지. 자, 그 다음에 그냥 쌍곡선은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루트를 딱 씌우는 거잖아. 그치? 그게 초점이야.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선분 곡선 위의 점 Q가 일사분면에 있고 AQ의 길이가 10이래. 그때 삼각형 ABQ의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 지금 A점의 좌표가 10 플러스 1이야. 10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지금 C,0하고 마이너스 C,0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 어쨌든 간에 초점이 존재할 텐데 어떠한 점이 지금 하나가 여기가 A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A점이 C 플러스 1이면 여기 있는 점이 B점이 되는 거야. 됐니?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지금 현재 10이란 얘기야. 그죠? 지금 여기가 10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얘를 연결해야지. 왜냐면 여기가 Q가 됐을 때 당연히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요걸 찾아내셔야 돼. 근데 쌍곡선 주축이 누구야? 2네? 그러니까 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야, 지금 현재.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 여기가 바로 초점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딱 살펴볼 수가 있었다. 그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여기서의 초점은 얼마냐면 루트에 a제곱 더하기 1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초점의 좌표는 루트에 a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치? 됐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는 0, 루트 a제곱 더하기 1. 어쨌든 위에 있는 점이지. a가 2분의 루트 5였으니까. 됐지? 그래서 결국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니네가 다 찾았다. 근데 ABQ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결국 얘네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얘 길이는 얼마냐면 2배의 C 더하기 2.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C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있네, C. 여기 C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C값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 근데 여기는 a제곱이 4분의 5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c값은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c값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루트 4분의 1.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3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둘레의 길이는 10하고 12하고 3을 더하니까 25.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도 그냥 되게 생소했던 문제이긴 해. 그런데 생소하긴 했지만 결국 타원과 쌍곡선을 같이 한번 표현하는 평가원의 또 다른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괜찮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 이 문제도. 자, 이제 마지막 30번 한번 보면서 우리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자, 가봅시다.
자, 30번. 자, 지금 초점이 5,0과 -5,0이고 주축이 6인 쌍곡선이 있다. 오케이, 쌍곡선 있습니다. 그러면 쌍곡선의 그래프는 그릴 필요가 없이, 자, x축, y축이 있고, 자, 여기에 지금 f'인 -5,0이 있고, 여기가 f'인 5,0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pf'의 길이가 pf보다 크네. 오케이, 좋아. 그러면 요렇게 그리면 되겠네. 쌍곡선, 요점이 p점, 주축이 6이래. 어이구, 감사합니다. 얘가 k이면 얘는 여러분들이 k 플러스 6 이렇게 딱 놓고 시작하시면 돼. 자, 그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인 점 P에 대하여, 자,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표현이야. 자, 뭐냐면, 자, FP 벡터의 크기 더하기 1 곱하기 지금 F'Q 이퀄 5배의 QP 벡터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FP 벡터의 크기란 얘기는 FP 벡터의 크기는 K야. 그럼 얘는 K 플러스 1이라는 얘기고, 얘는 숫자야. K 플러스 1이라는 얘기고, F-Q 벡터, F-Q 벡터 어딘지 몰라? 그 벡터는 QP 벡터, 아, QP 벡터? 야, 이거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얘가 뭐냐면, 지금 F-와 Q와 P가 일직선이라는 얘기야. 일직선 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지금 얘가 다섯 빼고 얘는 K 플러스에 누가 덕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Q가 뭐 대충 요쯤 있는 거야. 그렇지? 이게 이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힌트였습니다. 그때 얘를 만족시킬 때, 자, A라는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일 때, 자, 우리 A, Q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을 지금부터 구해달라. 자, 지금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 있어. 자, 그럼 일단 우리 요거 한번 확인해보자. 자, 여기서 더 가보자. 얘는 지금 이런 뜻이잖아. K 플러스 1에 F-Q 벡터가 5배의 QP 벡터가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무슨 뜻이냐면 얘는 실수배잖아, 실수배. 이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실수배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자, PQ 벡터의 크기 대 F-Q 벡터의 크기가 K 플러스 1 대 5라는 이런 비율을 탁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요렇게 정리가 돼 있다. 그러면, 자, 봐봐. 우리가 지금 재밌는 거 봐봐. 야, 얘네 둘을 딱 더했을 때 얼마가 되는 거야? 아, 정확하게 K 플러스 6이래. 맞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 PQ 벡터의 크기는, 아, K 플러스 1이라고 딱 픽스가 돼버리고, 자, 그 다음에 F-Q 벡터의 크기는 5라고 딱 픽스가 돼 있는 거야. 얘가 5고, 얘는 K 플러스 1이라고 픽스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치? 자, 그럴 때 지금 우리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지금 9, 마이너스 3일 때를 정리하시면, 자, 일단 주축의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쌍곡선의 방정식에 A의 값이 일단 3이 나왔고, 그치? 그 다음에 B값은 4가 나왔고, 우리 C값은 5, 이렇게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쌍곡선의 방정식이 성립하니까. 자, 그럴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점 A 좌표가 있을 때 AQ 벡터의 지금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봐봐. 야, 쌍곡선 위를 얘가 막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A라는 점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니까 뭐 대충 요쯤 있겠네, 그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이의 길이에 지금 최대값을 너희들이 딱 지금 찾아야 되잖아. 그럼 과연 얘가 어디에 가야지만 최대가 될 것인지를 니네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저기가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가 되게 중요해. 저 길이가 5라는 게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였어. 저게 5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 내가 얘를 점근선을 한번 찾아볼게. 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야? 3분의 4x라는 이러한 직선이야. 그럼 점근선이 3분의 4x니까 어떻게 가냐면 x축과 y축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 한 요런 식으로 요렇게 점근선이 아이고 3분의 4니까 뭐 요런 식으로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또 오른쪽은 요런 식으로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져. 얘가 y는 3분의 4x가 되고 얘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4x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나는 뭔지는 모르지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를 여기다 마이너스 9를 집어넣어봐. 얼마니? 마이너스 9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을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쌍곡선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야지 지금 Q값이 최대가 될 거 아니야. 점이 어쨌든 쭉 연결을 시켰을 때 최대가 되게 만들려면. 그치?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되겠어? 얘가 쭉 얘 어딘가에 연결을 시키는데 자 얘가 계속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K 플러스 1하고 K가 지금 값을 모르고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라는 거 Q까지의 거리가 5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아. 그치? 그럼 Q까지의 거리가 5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가 되는 놈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지. 그치? 왜냐면 이게 어차피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맞니? 그럴 때 지금 A에서 Q까지 거리에 지금 최대값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 점을 중심으로 지금 결국에는 지금 봐봐 F다시가 여기 F가 여기 있지 어디 있냐 여기가 있다고 여기 너무 가깝다 여기가 F다시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거리가 지금 딱 5가 되는 점이 딱 픽스가 됐단 말이야 그치? 그 5가 되는 점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찾아야 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5가 되는 놈들은 그냥 반지름을 이렇게 반지름이 5인 원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어쩔 수가 없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여기서부터 5까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지금 그지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움직일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 움직여 얘랑 평행할 때까지 움직여 그지 그 다음 얘도 이렇게 평행할 때까지밖에 안 움직여 그러니까 결국 Q점이 올 수 있는 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가장 맥시멈이야 그지 그게 핵심이었었어 얘 길이가 5고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에 지금부터 누굴 찾는 거야? 최대값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물론 맞아 근데 어려운 문제가 맞는데 얘가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인 어떠한 직선에 계속 다가가는 것까지밖에 얘가 점근선 쪽으로 다가가면 내가 점이 여기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 같아 너희들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니네가 찾아서 얘하고 얘하고 연결을 시키면 돼. 그렇지? 그래서 일단 그걸 찾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가시면 돼. 자 일단 얘가 5,0이니까 얘에서 얘까지 거리가 얼마인 줄 알아? x2-x1이니까 4의 제곱, y2-4의 와, 이 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어. 반지름. 그지? 그러니까 반지름이니까 일단 가장 길려면 요 점이 A점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었네. 그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최대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5고 얘가 5니까 얘가 10이 일단 우리가 찾는 최대가 되는 거야. 알았냐? 그래서 세 번째 A, Q 벡터의 최대값이 그래서 10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얘는 우리가 이미 개념 강의에서 다 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최대값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저 길이 되게 확정적으로 잘 보셔야 되고 이거는 이미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이 이번에 또 나와서 되게 좀
놀랐음. 그래서 요거는 개념 강의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하 해설 강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원수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원수투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기하는 어쨌든 간에 29, 30이 좀 어렵긴 해. 근데 이번에는 조금 라이트하긴 했지만, 구평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이 뒷단원인 이제 정사형하고 공간좌표, 이 단원, 공간도형, 공간좌표 이 단원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제가 볼 때는 기하에서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9월 평가원과 수능 때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아 요거 요렇게 요렇게 문제가 적용이 됐구나라는 것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고 선생님은 또 7월달 모의고사 해설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7월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